004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SG세계물산의 테마는 패션 / 의류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린벨트 해제가 있습니다. SG세계물산, 은는 동사의 연결회사 사업 부문은 의류 수출, 패션 사업,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류 수출 사업은 갑그룹, 갑, 버네너 리퍼블릭, 메이시즈 등 주로 미국 대형 바이어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패션 사업 부문은 남성 정장 바소, 바소 옴므, 여성복 어브 FZ, ABFG, 어브 플러스, AB 플러스, 명품 피형류 콜롬보, 총 5개의 브랜드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쉬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64년 11월에 설립되어 1976년 4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쉬 의류 수출은 갑그룹, 타워지 등 미국 대형 바이어의 OEM 방식으로 공급하며, 패션 부문은 배소, 배소옴, 어브 FZ, 어브 플러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 대쉬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SG 코퍼레이션 USA, SSB 엑스포어트 가우먼트 컴퍼니, SGHCMCCO, LTD 등을 보유함 재무 대쉬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의류 판매 증가로 패션 사업 부문이 성장하였으나 주요 거래처인 타겟과의 거래 중단에 따른 수주 감소로 OEM 수주가 부진함과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쉬 매출 감소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쉬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세로 패션 의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콜롬보 브랜드를 통한 명품 브랜드 사업 확장, 해외 OEM의 수주 회복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SG세계물산의 시가총액은 11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G세계물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44위입니다. SG세계물산의 상장 주식수는 2억 242만 4900의 순주입니다. SG세계물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G세계물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1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마이너스 208억 원, 마이너스 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 원, 마이너스 104억 원, 470억 원입니다. SG세계물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26%이고 유보율은 139.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세계물산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5원보다 1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G세계물산의 종가는 586원이며 주가가 SG세계물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G세계물산의 종가는 586원이며 주가가 SG세계물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SG세계물산은 거래량 101만 6,98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만 1,105주, 삼성에서 21만 300열세주, 다울투자증권에서 10만 7,980세주, 키움증권에서 5만 5,24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2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5만 4,9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9,141주, 키움증권에서 192,01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1,143주, NH투자증권에서 56,06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9,82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69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패션/의류 관련주 SG세계물산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